자, 이번에는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한진우 원장님, 오늘은요, 이 손발이 많이 시려운 이 수족 냉증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손발 찬 게 어디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온, 실내 온도에 있는데도 특정 부위, 손발만 차가운 것을 이제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족 냉증은 그냥 손발만 찬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수족 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몸에 위험 신호다.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수족 냉증 도대체 왜 걸리는 겁니까? 이제 인간은 항온 동물이죠. 네. 인체 전신이 일정 그 범위 내에서 온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은 혈액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피가 안 통하면 우리가 우리 그 전기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저리고 맞아요. 차지잖아요. 예, 혈액이 예. 돌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체 내에서 이제 자율신경에 이제 기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말초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이렇게 차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그 원인은 그 기를 순환시켜주는 비기허, 그 다음에 기혈 순환의 장애, 그 다음에 원기가 부족한 아랫배가 차면서 근데 신허 등으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혈이 있어야 온기가 있는데 그 혈을 순환시켜주는 것은 기입니다. 그래서 기와 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수족냉증이 온다고 보고 있죠. 네, 우리 몸에서 위험 신호로 보내는 게 이 수족냉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손발이 찬 게 수족냉증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수족냉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뜻한 실내에 일정 시간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서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도 효선 씨한테 미리 그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리스트를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만 살짝 알려준 그 자가진단법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발끝이 시리고 저리다. 또 두 번째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많이 난다. 세 번째는 배, 특히 배꼽 주위가 차다. 네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한다. 다섯 번째는요, 평소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낀다. 여섯 번째는 얼굴이 희고 창백한 편이다. 이 총 여섯 가지 중에서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손발이 자주 시린 편이거든요. 좀 걱정이 되는데 윤서희 씨는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고 두 가지는 좀 아리송해서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양말을 안 신고 겨울에 집에 있어도요 가끔씩 발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질 때가 있거든요. 요거 수족냉증이 아닐까라는 이 자가진단과는 아끼려고요. 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발이 없어질 것 같이 차가울 때가 있는데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세요. 몇 개 정도씩 체크하셨어요? 각각 몇 개씩인지. 네, 저도 한 가지 정도 체크했어요. 네. 장수주임은요? 저도 한 두 가지 두 개. 저도 한 개인데 아무튼 뭐 이 수족냉증이 과연 선천적인 질환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걸리는 병인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거 타고나는 건 아닌데요. 네.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건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체질적으로 냉한 체질이 있어요. 소음 체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원인 불명, 왠지 모르게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비만이라든지 흡연같이 혈액순환을 저해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런 후천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흡연자나 비만인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수족냉증이 잘 발병하는 균이 따로 있는지, 대상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들에게 참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특히 20대 이후 성장기가 지난 다음에 점점 이제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될 때 점점 몸이 더 차지게 되죠. 하지만 남성한테도 수족냉증은 매우 흔히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아랫배가 항상 차고 수족냉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체질에 따라서 냉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체질에서 자기 신체의 그 현재 상황에
에 의해서도 수용냉증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아까 자가 진단법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데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냉증을 그냥 그 방치하게 되면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소화가 안 돼서 변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네. 어깨라든지 허리 근육 뭉침 이런 통증도 올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그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같은 부인과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냉증은 한의학에서 부인과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냉대하라고 할 때 그 냉자가 바로 찰냉자예요. 그만큼 따뜻해야 하는데 그 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 틔우고 자라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자궁이 냉하면 불임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이 수족냉증은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족냉증이 단순히 손발이 찬 질병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 신호가 있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한의학에서 이 수족냉증의 그 치료 효과가 탁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침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호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가적으로는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를 수시로 마시고 마사지 해준다든지 온찜질 해준다든지 운동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치료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걸린 후에 치료 말고 걸리기 전에 예방법은 또 뭐 없을까요? 예방법하고 치료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는 것이 수족냉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비주사마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그 기를 주관하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그다음에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주고 온찜질 해주고 이런 그 보조적인 방법들도 도움이 되죠. 네, 아무래도 오늘 집에 가서 찜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요, 수족냉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압법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손쉽게 이제 손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끝을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동의보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냄새 나는데? 그리고 이 합곡혈이라든지 혈자를 눌러주고, 손뼉을 치는 것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 경우는 발의 가장 넓은 폭에서 그 온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용천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발은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걷고 하는 것이 이제 기혈순환이 도움이 되죠.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손을 이렇게 따뜻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수족냉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체에서 열을 낼 수 있는 기관은 간하고 근육 등입니다. 근데 간은 우리가 크게 만들 수가 없지만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기를 수가 그러니까 증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체온이 1도 올라갈 때 면역력이 30% 증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길러서 면역력도 높이고 손발도 따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 플러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